택시 기사를 치고 달아났던 30대 외국인이 뺑소니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일삼아 수배 중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옆 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택시 앞으로 끼어듭니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린 택시 기사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기사 민모 씨는 팔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차에 치여 4m가량 끌려갔다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선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두 차량 운전자가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냥 좀이 아니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니 설마 이렇게 치고 갈리가 그래서, 블랙박스와 CCTV 추적을 통해 붙잡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청주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의 36살 엘모 씨. 인근 천안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수고 달아나 수배 중인 상태에서 또 보복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So do you feel sorry or do you think this is unfair? Yeah, right. This is science. 경찰은 가해자 L 씨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보험 차량에다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